네, 오늘의 시그널은 3기 2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테슬라가 워낙 인기가 많고 주변에 테슬라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좋은 전기차들 많이 나왔잖아요. 현대 기아에서 디자인이 예뻐요, 일단. 근데 뭐 지금 그 언론에 나오는 것만큼 주변에서 얘기가 안 나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자기가 전기차 오너인데 자기가 타는 차를 안 좋게 얘기하는 게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지금 곳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뉴스에서 계속 터지고 전기차 화재 그리고 불이 나면 문이 잠겨버리고 다 전자식이니까 안 열려버리면 탈출을 못하고 이런 끔찍한 사건들 뭐, 휴가철에 뭐, 휴게소 내려갔는데 전기차 충전하는데 오래 걸린다. 뭐, 그거야 휴가가 뭐 매년 365일 있는 것이 아니지만, 화재라는 사건은 정말 사고를 한번 당하게 되면 너무나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강원 에너지 얘기할 때도 수산화 리튬이니, 뭐, 그거를 건조를 시키는 건조기니, 이런 게 각광받고 있는 게 어떻게든 수분을 줄여서 화재를 줄여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를 양산하는 시대는 왔잖아요. 그럼 이제 전기차가 양산돼서 뿜어져 나오니까 이미 그럼 어떻게든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효율성을 올리는 것도 좋은데 충전소도 확보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결정적으로 사고가 한번 나버리면 끝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강원에너지는 말리는 건조기와 안에 그 들어가는 소재에 아예 수분을 없앤 건데 이 지금 3기 EV는 뭐냐 그거를 둘러싸서 강하게 보호해주는 틀 그거를 만드는 어쨌든 간에 배터리를 어떻게든 화재 위협으로부터 조금 위협을 줄일 수 있는 그쪽에는 같이 지금 그 해당된다. 3기 EV 위에 3기라는 업체가 있죠. 현대자동차 그리고 기아, 현대차 그룹에 오랫동안 납품하던 벤더잖아요. 현대차, 기아의 뭐 자동차의 내연기관차부터 들어가는 부품이 무슨 뭐 수만 개가 있으니 거기에 무슨 현대모비스 같은 대형 기업도 있고 이런 3기 같은 중소기업도 있는 거죠. 3기 EV는 뭐냐? EV가 딱 붙어 있잖아요. EV. 3기는 약간 촌스럽고 약간 구시대적인 이름인데 EV가 딱 붙으니까 와, 3기 EV 뭔가 미래지향적인데 이런 느낌 들죠. 3기 EV는 엔드 플레이트를 만들어요. 여기서 있어 이름이. 이름에서 뉘앙스가 나오잖아요. 엔드. 끝.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덮여 있겠죠. 배터리 주변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딱 입히는 최종적인 우리가 필통으로 생각했을 때 안에 뭐 필통 연필 지우개 있을 텐데 필통이 단단해야 떨어뜨렸을 때 샤프심이 박살이 안 나고 그렇죠? 연필이 부러지지 않겠죠? 이게 엔드플레이트가 2차전지 셀 하우징 양쪽 끝에 고경량 알루미늄 부품으로 붙는 겁니다. 근데 3기가 바로 뭐 하던 회사입니까? 현대차, 기아에 부품을 납품했는데 그 부품의 공법이 뭐였어요? 다이캐스팅. 강력한 열로 주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굳혀가지고 그 알루미늄 부품을 납품하던 그 기술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엔드플레이트가 전기차 한 대당 20개에서 60개가 나오는데 이게 결정적인 역할이 바로 그거죠. 외부에서 충격이 벌어졌을 때, 내부의 셀이 팽창할 때, 어쨌든 폭발을 하겠죠. 사고가 나서 박았든 간에, 내부에서 팽창돼서 터졌던 간에, 그럼 이제 다른 모듈들이 있을 겁니다.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배터리 주변에 그 다른 그 부품들. 거기에 전이가 되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불이 안 꺼지는 거죠. 그럼 이제 손상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다. 배터리 팩에 충격이 딱 발생됐을 때 맨 처음에 차체 프레임, 그다음에 배터리 프레임, 맨 마지막에 엔드 플레이트에 충격이 가해집니다. 이 엔드 플레이트가 만약에 마지막 충격을 막아주게 된다면은 최악의 경우로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술력은 뭐냐? 아까 3기에서 이어받은 그 기술력. 고진공 상태에서 기포가 없이 우리 남자분들 기술 시간 해봤잖아. 잘 못하는 애들 기포 생겨가지고 기술 점수 안 나오잖아요. 그거 주물 만들 때 기포 막 뿜뿜 생겨가지고 물병 만들었는데 지저분한 애가 있고 깔끔하게 뽑아내는 애가 있죠. 3기는 깔끔하게 뽑아낸단 말이에요. 기포가 하나도 없이. 그걸로 그 기술로 엔드플레이트를 생산하는 기술력. 이것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 그리고 뭐 그 자동차 제조회사들 이런 데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기 EV 엔드플레이트 생산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알려주시죠. 네, 전기차 부품 소재 이쪽에 해당되니까 아주 각광을 받고 상장을 했고
그 뒤에 너무 각광을 받고 상장을 한 나머지 쭉 내려오다가 지금 이제 8월 17일 날 급등 장대 양봉으로 이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죠. 돌파한 다음에 두 달간 그 위에서 딱 지지 과정을 밟은 다음에 다시 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완전히 지금 전환이 이루어진 모습이 나오고 있죠. 거래량도 터지면서 고점 저항을 돌파했고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그 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에요. 네. 지금 여기서 갖고 왔던 그 지금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인가요? 그거 완전 폭등했죠. 그때 갖고 왔던 기술적 모습이랑 유사합니다. 이런 그 유사점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셔가지고 2만 원 돌파 시 나올 움직임 거기에 한번 베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기 EV의 기술적인 흐름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좋은 흐름이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